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제 제목을 먼저 제가 써요. What is love라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저도 모르는데 지금 아직 사랑 아세요? 그 사랑의 발학점이 좀 이제 좀 축가서 얘기하면 외적인 조건이 좀 많이 적어요. 이제 그런 호감의 요소를 제가 이렇게 또 스테이지급을 한 건데 다시 떼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성을 볼 때 외모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팔이라든가 여자의 바디라인, 그다음에 뭐 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뭔가 있었고 장착이 있었고 다시 떼주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식구가 있었거든요. 뭐 섹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이거 떼면은 띈 자리에는 락하고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다 비어요. 얼집 쓰신 것 마냥. 그러면 이 원래 실루엣 형상이 거의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디 사랑의 그런 본질이나 이런 게 많이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위에 다시 이제 페인팅 이제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크릴 값 써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감을 채워가는 거죠. 얼굴도 묘사하고 마지막에는 서로의 심장이 혈관을 나와서 서로의 견뎌내는데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저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이런 외적인 모습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했고 이렇게 메시지 들려드렸고 근데 마무리는 뜨거운 심정을 같이 해보고 그대로 인정하자 그런 의미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준비 기간은 이렇게 막 길진 않은데 항상 그런 소스를 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다 연결을 시키려고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라이브잖아요. 말대로 연습이 없고 이제 뭔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약간 그 압박감.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쳐다보시 저는 시선을 많이 신경 안 써요. 작업하다 아까 촬영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 쏠리면은 사실 그래서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려야지 이렇게 잘 그려야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압박감. 그러니까 과정도 되게 다 잘 그리면서 그림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저는 되게 체질인가 보죠. 되게 재밌어요. 같이 사람들 보고 저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좋고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업실에 그냥 꼬라박혀서 그리는 것보다 나가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저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할 때나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이제 안 떠오르고 그림도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길이잖아요. 사실 먹고 살기가 그래 수월한 직업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생계적인 부분에서 또 아름다운 건 솔직히 거짓말이죠. 네. 항상 근데 그거는 아마 모든 예술하신 분들이 다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진짜 미래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기 때문에 뭐 되게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아, 제 꿈이니까 이러니 뻔한 얘기 되게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아니 결국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나마 제일 잘하는 일이고 실적으로 SNS랑 블로그가 좀 크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많이 그려놓고 좀 이렇게 다 써요. 내가 이걸 왜 그렸고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이제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서 또 이제 일상적인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작가라는 라이프가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제
작품 설명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관람객이 향유하는 폭을 좁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좀 위험보단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차피 전달 방식 명확하게 있으니까 친절하게 다 쓰는 편이고요. 작업할 때 이제 작업 과정 같은 것도 순차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가정도 다 궁금해하셔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하고, 솔직하게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 소통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좀 잘 표현을 한다, 좀 간결하고 명쾌하게 좀 잘 표현을 한다고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작업 들어갈게 얼마 전에 드로잉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있는데, 자본주의 가위바위보라고. 원래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무게 이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찌가 되게 커요. 너무 커서 묵을 이렇게 찝어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의 약간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그런 소상인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고. 근데 이게 딱 한 번에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굉장히 날카롭고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가벼운 메시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가 되게 많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좋다, 잘 표현하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억이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그냥 대중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라이브 페인팅이 외식적인 걸 많이 원하셔서. 라이브 페인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아직도 이게 새로운 거는 점점 이제 많이 퍼져가는 문화인데, 그래서 퍼져가는 중이라 내가 새로워가지고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 근데 만약에 또 많이 또 보편화되면 식당하다고 싫어하시겠죠. 저는 또 좀 다른 것도 계속 개발해야겠죠. 결국에는 계속 이제 연구하고 또 퍼포먼스 작가를 좀 지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변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그쪽을 너무 좋아해서, 바로 현장 열기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퍼포먼스 작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활로가 각자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 뭐 A라는 작가분은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작가분은 B라는 길이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그런 루트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루트를 제가 새로 만들고 싶은 작가인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대학 가서 대학원 가서 이런 루트 말고도 그냥 SNS나 이런 소통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작가가 되는 루트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계속 막 이렇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댓글 막 달아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신 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도와준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걸 많이 느끼신대요. 열정 같은 거 아니면 되게 활력적이다, 열정적이다, 또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 지인분들 만나거나 뭐 온라인에서 알아가지고 오프라인 만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활력이 넘쳐 보인다, 자기도 열심히 살게 된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게 좀 자극이, 활력소가 비타민이라고 하면 약간 또 오글거리는데, 좀 활력소가 된 그런 작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